안녕하세요. 네. 저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 박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계시는 무대에서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캠퍼스에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올해 캠퍼스가 정말 푸릇푸릇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비까지 조금 내리니까 더 촉촉하고요. 요즘 축제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축제 끝났나요? 아직 축제 기간이에요? 아마 학교에 따라서는 축제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축제 중일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주제인 공공외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갈까 생각해 보다가 공공외교가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왜 축제? 축제라고 하면은 대중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기 뭐 총장님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간부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다 누구나 참여하는 거,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참여해서 혼자 이렇게 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울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외교하고 같은 것이 아닐까. 대중을 향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 그게 공공외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공외교는 축제 외교다. 공공외교가 축제 외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사전적인 정의는 복잡해요. 딱딱하고 공공외교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쭉 나오는데 그런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공공외교란 것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한번 비춰봐 주시죠.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 네. 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이제 공공외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to win the hearts and mind of people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시는 거 있죠? 축제 때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마음을 얻고 사랑에 빠지는 거, 연애죠. 그래서 공공에게는 연애가 아닐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래서 이게 공공외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연애 목적이기도 하고 사람 마음을 얻는 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공외교는 연애 외교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연애 멋있게 잘 하세요. 공공외교는 또 이제 소프트 파워 외교이기도 한데요. 전통 외교에서는 정부 간에 협상을 하는 외교죠. 그 협상을 하는 전통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하드 파워예요. 그 나라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이제 하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조셉 나이라는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 있죠. 그분이 1990년대인가? 90년도 책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을 때 힘에 의해서 얻는 강성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매력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조셉 나이가 이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라는 거는 문화,
예술, 언어, 스포츠, 그리고 관광, 지식, 역사, 이런 그 소프트 파워 기제를 활용하는 외교가 공공외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 기제를 활용해서 외국의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공공외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없네요. 그 공공외교라는 용어 자체는 이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도에 미국의 그 플레처 스쿨 학장, 전직 미국의 외교관이기도 했던 길리엄 박사라는 분이 공공외교 센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립을 하면서 그 용어를 시작을 했어요. 공공 public diplomacy라고. 이제 공공외교는 사실 1965년도 이 센터를 지으면서 나온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냉전 구조에서 자신의 아이디올로지를 자기 진영의 이념이 상대 진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프로파간다 형식으로 공공외교는 냉전 구조 하에서는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프로파간다 형태의 공공외교, 자기의 진영의 이념을 퍼뜨리는 그런 그 공공외교는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상당히 감소가 됐었는데요. 다시 이제 공공외교가 새로운 형태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01년도에 발생한 9.11 테러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9.11 테러 때 미국의 심장부 뉴욕을 공격한 그 비행기를 몰고 공격한 사람들이 적국의 군인이 아니었죠.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전 세계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정부가 협상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대방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형태의 외교에서 P2P, People to People 외교로 전환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9.11 테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또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 그것이 외교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적인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10세기형의 공공외교라고 한다면은 냉전 구조 하에서 자국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형태에서 현재 21세기 공공외교는 개방형 그리고 참여형 외교의 중요성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 거기에서 공공외교는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 그 국가들이 공공외교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공공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얼마 전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만 리퍼트 그 주한 미국 대사 사진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해녀와 함께 해녀 체험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박찬호 야구 선수하고 야구를 관람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밑에는 스티븐슨 그 역시 미국 대사가 자전거를 타고 한국을 일주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거리의 응원단에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미국 대사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굉장히 공공에게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중국은 G2를 지금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미국을 좀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공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만 만난 게 아니고요. 대학을 찾아가서 한국과 중국의 유대를 강조하는 강의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 문화를 확산시키는 공자 학원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설립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과 같은 큰 나라들만 공공외교에 열을 올리느냐? 캐나다나 지금 이제 다른 그 중견 국가들도 공공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외교 자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견국으로서 일적인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기여하는 모범적인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성공적인 공공외교 수행 국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은요, 캐나다에서 설정한 자국의 에이젠다로서 대인 지뢰 금지 그리고 휴먼 시큐리티 인간 안보 환경 보호 같은 에이젠다를 자국의 에이젠다로 설정하고 국제적으로 그 이슈를 선도해 나가면서 이 소프트 파워를 이제 강화해 나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ODA, Development Cooperation, 다른 빈곤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개발 원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GDP 비중으로는 1위를 하는 모범적인 국가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을 통해서 평화 지향적인 국가 이미지를 계속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평화 협정을 중재하는 그런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공공외교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국은 공공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교적 좀 늦게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공공외교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정부와 우리 또 민간이 함께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이제 마련했고요.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도 정무외교, 경제통상외교에 이어서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그 공공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공공외교는 두 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외국의 퍼블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공외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Domestic Public, 우리의 대중이 주체가 되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그렇죠. P2P, People to People 공공외교에서 위에 나와 있는 거는 To Foreign Public,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By Our Public.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국의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대중, 그 문화 공공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매력을 외국에 알리면서 한국에 대해서 친근하게 생각하고 한국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 대중보다는 public opinion을 만들어 나가는 opinion leader들, 여론 주도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언론이라든지, think tank라든지, 이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이 지향하는 외교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하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활동이 정책 공공 외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 공공 외교 활동과 정책 공공 외교 활동을 하는 주체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외교부도 있고요, 문화부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 세계 한 180여 개그 재외공관들이 현지의 관습과 현지의 문화 또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나라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공간에서 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제 코리아 위크. 한국 주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의상, 한국의 춤, 뭐 문화를 알리는 퍼포먼스들을 하고요. 그리고 대사관 인테리어를 한국을 소개하는 전시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기 위에는 K-pop, 굉장히 중요한 공공에게 자산입니다. 저희 K-pop 너무너무 사람들 좋아하죠. 그래서 K-pop 페스티벌을 각그 세계에서 지역별로 예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승한 팀들이 한국에 와서 본선을 하는 사업 있고요. 그 밑에 보이는 거 태권도. 다니엘 씨도 태권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저희가 시범도 하고 또 태권도 대회도 엽니다. 전 에 대한 퀴즈 대회도 하고요. 또 한국에 대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코리아 코너라는 것을 주요 대학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외국의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외국 대중들에게 대해서 한국을 알리는 사업보다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업은요, 우리의 대중이, 우리의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하시는 공공외교 사업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도가 그려진 비치볼을 케냐의 아이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거기에는 독도 동해가 표기가 돼서 올바른 한국의 정보가 담겨 있고, 이제 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그 한국을 알리고 좀 그런 친근한 정겨운 이미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않을까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는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공외교 활동을 이제 뭐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 하나만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이런 한국을 알린다는 그런 거에서 뭔가 오는 뿌듯함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이 커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공공외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동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올해는 413명의 국민 공공외교단이 지금 임명이 되어서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 임기 동안에는 이게 수천 명이 될 수 있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민들레의 홀씨처럼 퍼져나가면은 그 아름다운 꽃들이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지 않겠어요? 여기 혹시 이제 국민 공공외교에 참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외교부의 공공외교 포털로 들어오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신 또 여러분들은 굳이 공공외교가 아니더라도 외교 그리고 뭐 외국 또 국제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 이미 이제 공공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해보신 분들 있을 거고요. 또 오늘을 계기로 해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공공외교와 사랑에 빠져서 공공외교와 연애를 하면서 축제와 같은 외교를 함께 즐기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명되지도 않았고 저도 모르게 독일 공공외교관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어떻게 저한테 주신 박수보다 다니엘 씨한테 준 박수가 더 큰 것 같아서 살짝 셈이 납니다. 다시 한번 너무 멋진 발표 해주셨으니까 한번 큰 박수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까 사실 이미 대기실에서 한 30분 동안 독일 통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일 관계, 한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까지 너무 많은 얘기했더니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아직까지 좀 궁금한 것 되게 많거든요. 전 대사님한테. 저도 다니엘 씨한테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은데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먼저 질문해 주실래요? 제가 오늘 다니엘 씨 만난다고 했더니 뭐 저희 집안에서 사인 받아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다니엘 씨한테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 그러면은 좀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고대에서 공부했었거든요. 1년 동안.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약간 번개들이 지금 쫙 오고 있네. 아,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 연대 출신이에요. 오늘도 다 파란색으로 입었잖아요. 그래서 축제 기간인데 옛날에 이제 고연전이었고 지금 당연히 연구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정말 그런 축제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막 TV에서도 다 나가고 막 사람들이 진짜 온 국민들이 이제 열정하는 그런 축제들인데 약간 공공외교에서도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흥 또한 그런 기, 그런 열정도 혹시 느낄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그 왕년에는 아카라카 외치면서 뭐 백양로를 누비던 사람인데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명, 그 흥 이게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그 월드컵 할때다 이게 붉은 악마 응원가를 부르면서 이 거리를 누볐잖아요. 그걸 보고 그 장면이 사실은 전 세계 TV 뉴스를 다 도배를 했었어요. 자, 한국에 이런 그 흥이 있구나. 이런 축제 문화가 있구나. 사실 저희 선거도 축제처럼 하잖아요. 선거 가서 인증샷 찍고 뭐 하고. 그래서 아, 우리 문화, 축제 문화는 정말 공공에게서 중요한 그 요소인 것 같아요. 당연히 투표하셨죠? 아, 저는 출장이 있어서 혹시 못할까 걱정했는데 사전 투표하고 갔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도 투표 꼭, 네. 꼭 해야죠. 아, 저는 투표 안 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어서, 시민권이 없어서 그냥 옆에서 지켜봤는데. 근데 참, 좀,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외국인으로 봤을 때도 진짜 너무나 흥미로웠고, 저도 촛불 집회 장면에서 이제 자주 봤었거든요. 저는 서촌에서 운동하니까 거기 그 어디야 효자동 쪽으로 거의 매일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촛불 집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거 다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제가 한번 독일 뉴스 찾아봤더니 거기 사람들 댓글 많이 남겼어요. 와, 우리는 대한민국한테 정말 진정한 그런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거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저한테도 혐오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태극기 집회도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보면서 약간 이해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 뭐 특히 이제 어르신들 많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촛불 집회랑 그 태극기 집회 공존하는 모습, 그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그런 민주주의 아닌가요? 사실 저도 그 촛불 집회, 뭐 태극기 집회 이러면서 전 세계에 그 방송이 나오고 하는 거를 보고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와, 우리 한국의 정말 이미지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한국 이미지에 어떨까? 그랬더니 당연히 긍정적이지. 지금 다니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또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은 바깥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소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는 주한 외국인 교수 자문단을 갖고 있어요. 돌담 클럽이라는 우리 저 교수님 아이안 교수님도 저희 돌담 클럽 멤버신데요. 그 소통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또 스스로도 한번더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 또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많은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제 특히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아,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다, 특히 외국인들 앞에서. 근데 절대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뭐 위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 다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촛불 집회 또는 촛불 혁명 공공의교에 저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한테도 궁금한 거 근데 있으실까요? 저기 우리 다니엘 씨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한국에 대해서 가는 이미지요? 아, 한 나라 이미지 어떻게 다 요약하지? 아, 우선 제 선배님인 이참 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관광공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분도 이제 독일 사람이었는데, 뭐 독일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한번 방송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떠오른다고. 흥, 정, 기. 그세 가지. 흥, 정, 기. 저도 거기 동의해요. 근데 좀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한. 제가 볼 때는 한과 흥, 좀 공존하는 나라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특히 요즘은 제가 이제 방송을 약간 인문학, 역사 쪽으로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동네 사생활, 네, 그리고 천상의 컬렉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며, 갑자기 웬 홍보. 아무튼, 거기 이제 약간 좀 아픈 역사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또 한국 사람들의 한, 그런 것도 많이 좀 이해, 좀또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한국은 진짜 알수록 빠져드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나라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특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정치 외교가 너무나 흥미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이미 나눴는데 정말 얘기가 끝이 없어요. 네.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한반도, 뭐 한러시아 관계, 뭐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씨가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또 독일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말씀드려볼까요? 그럼요. 우리 다니엘 씨가 사실 독일에 굉장히 훌륭한 그 공공외교관이세요. 다니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노잼이잖아요. 독일. 제 별명이 노잼이었어요. 독일 사람 다 재미없다고. 안 그렇습니다. 독일 모범생? 모범생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잘 놀아요. 아, 독일은 사실 제가 이게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는데요. 공공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모범이 되는 나라죠. 공공외교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제 독일 하면 우리가 맥주도 떠올리지만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새로운 또 그 독일을 만든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룬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저희한테 갖는 이미지는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국하고 독일 굉장히 관계 오래됐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독일 사람을 외교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거 우리 다니엘 씨 아시나요? 아니요, 저 몰랐어요. 저희 그 1882년도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께서 밀렌도르프라는 벌써 밀렌도르프 네,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외교부에 그 당시 그 이름인 통문아국이라는 이제 외교부의 옛날 이제 전신이죠. 네네. 거기에 참미 지금 같은 차관이에요. 차관으로 임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한국의 외교적인 관계는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독일 그 라인강의 기적이 한국 경제 개발의 하나의 표상이 됐고 그 쭉 뻗은 아우트반을 보면서 우리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도 독일의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상당히 저 참고로 해서 저 만들었고요. 독일의 시스템과 제도가 저희 시스템과 제도에 상당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요. 제일 사실 저 부러운 거는 독일이 통일을 이룩한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통일 공공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되는지, 한국의 통일이 국제사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통일을 할 때 주변 국가들이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지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공공외교의 하나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따가 아마 좀 더 자세히 나눌 건데 근데 좀 더 다시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주변에 대사님, 그러니까 아는 대사님이나 외교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하루의 일정 어떻게 되시는지 또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아까 제가 뭐 축제 외교다 연애 외교다 뭐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공공외교를 이렇게 책임지는 공공외교 대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스스로의 역할을 공공외교 국가 대표 감독이자 주전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축구 잘하려면은 감독이 잘 이끌어야 되고 또 스트라이크도 훌륭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공외교 대한민국이 하는 공공외교의 기본적인 전략을 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뛰기도 하는데요.
하루 일과를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제가 뭐 이렇게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주요한 일들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대한민국의 5개년 공공외교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 관계부처들과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란과 이태리, 독일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미디어 언론인들하고 간담회하고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국내 그 우리 매체들하고도 공공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소개 인터뷰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리더가 되실 우리 차세대 리더들하고 대화를 갖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란에 가서 이란 외교관 가정에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또 공공외교에 대한 강연, 한국에 대한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여기 패널에 나오신 분들하고도 소통하고요. 내일은 제가 또 경희대학을 또 가서 경희대학 학생들하고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도 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다음 주에는 제주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저도 갑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흑돼지 같이 되시죠. 제주 포럼에 가서 제가 이제 두 개 세션을 주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아시아의 소프트 파워. 그래서 각 나라가 공공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세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일이에요. 이게 정부와 정부 간이 협상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5 트랙 회의로서 한중 관계 관리와 싱크탱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또 포럼을 하나 주재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네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 외교 또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 그 지원반에 제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평창 올림픽 조금 선전하고 싶었는데 여기 선전물이 없네요. 그러네요. 평창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가봤어요. 평창 못 가봤지만 저는 설악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설악산 쪽에 신흥사라는 절 아세요, 여러분 혹시? 거기 큰 부처님 동상이 있고 막 진짜 멋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아무튼 거의 처음 가봤는데 설악산은 너무 멋있어서 약간 만약에 제가 한국 어떤 외교관이 되면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한국의 풍경 좀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너무나 이제 막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정말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고 예쁜 절도 많고 약간 쿵푸팬다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저는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되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럼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이 또 손님 대접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의가 네네.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친구분들한테 많이 많이 선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받았어요. 외교부 그 후배들한테 네. 어떤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신다고 들었거든요. 걸크러쉬? 걸크러쉬? 걸크러쉬. 걸크러쉬? 그러니까 여자 봐도 멋진 여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박수 쳐주세요. 멋있다. 과장이고요. 저는 사실 제 그 앞으로의 목표가 걸 크러쉬라기보다는 실버 크러쉬가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내공이 굉장히 쌓이고 경륜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패션을 갖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줌으로써 실버 크러쉬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도 걸크러쉬 좀 되고 싶어요. 여자들이 좀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사진 찍으러 오면 맨날 나 우리 엄마가 좋아해서요 막 네. 맨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냥 그런 걸로 치고요. 자, 여기 그 12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 그 질문들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12분한테 혹시 예, 그러면 질문들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괜찮으시면. My name is Jeffrey Robinson. I'm a professor here at this beautiful place,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It's, you know. My question is on digital diplomacy. Korea is a leader in everything digital. Everyone here in the audience has a cell phone. Everyone here has access to the fastest internet speeds. But in terms of digital diplomacy globally, South Korea is falling behind, steadily falling behind. On Twitter, the South Korean Twitter account has around about 7,000 followers. The UAE has more, Australia has more, many countries have more. Is South Korea going to do more in digital public diplomacy? Thank you, Professor Robs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ery important question. And I fully agree that public digital public diplomacy is quite critical for the success of public diplomacy. And we are living in IT era, and without using, without making full use of IT and SNS and the new way of communication, we will be in behind, as you said. And even though Korea is IT strong country, it's, we have quite strengths in IT area, but in terms of making effective use of social media, particularly government is not paying full attention to digital diplomacy. And you asked me whether we have any plan to strengthen digital public diplomacy. Yes, we are going to do. And we will make a proposal to the new government that we have to increase the budget and we have to strengthen our unit to further utilize SNS in our digital diplomacy. But it doesn't mean that we are not doing anything. We actually, we are doing Facebook and we have a public diplomacy portal and we have MOFA Live, which is foreign ministry version of YouTube. And today it is on offline gathering, but through MOFA Live, tens of thousands are watching what we are talking about right now. Right, it's live. I didn't know. Okay. Okay, one more point. And I heard that, Professor, you are conducting study on digital public diplomacy. And when can I expect the outcome of your study? Then your conclusions actually will be very good reference for us to promote digital diplomacy. As soon as I get to interview you, you're on. Okay, 그러면은 제가 사회자 됐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카디라이 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외교 수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는 한국의 공공외교였으니까 한국 공공외교 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과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님께 여쭤보고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공공외교 법에 의해서 새로운 공공외교 위원회가 생긴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그거 안 됐었고 아마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서 아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정부 때는 혹시 언제쯤 생길지 그리고 공공외교 위원회가 생기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공공외교법을 제정을 하면서 외교부가 공공외교를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코디네이트를 하는 이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법에 따르면은 외교부에서 공공외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공공외교의 전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안 교수님께서 그 이제 언제 우리가 공공외교위원회를 할 것인가 하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올해 그 초에 했었어야 됩니다. 5개년 계획을 그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고 또 새 정부가 곧 그 들어오게 되니까 공공외교 5개년 이제 계획은 새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공외교위원회 발족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새 정부의 이제 조각이 그 다 완료되는 6월 내에는 공공외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외교 장관께서 관련되는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해서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비전과 그 철학과 그리고 계획, 기본 방향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이안 교수님은 공공외교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세요. 영상회담으로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외국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은하 대사님과 그리고 다니엘 린데만 씨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대사님께는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로 이루어지는 외교 활동인데, 그렇다면 공공외교에 대한 사업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린데만 씨께는 그 독일이 총 45년 동안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분단이 됐던 국가인데, 통일이 되기까지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난 후에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고등학생 맞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공외교가 아무래도 학문적으로는 저희 나라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평가 모델이 아직까지 잘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평가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대로 그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정량적으로 평가도 해야 되고 정성적으로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 공공외교에 참여한 그 외국인들이 그 참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는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이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느낀 바를 이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모델, 평가 모델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그 좀 더 평가를 잘할 수 있는 평가 모델, 우리 아이안 교수님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질문 두 개 받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통일이 정부로서부터 이뤄진 어떤 뭐 통일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일으킨 어떤 통일이었잖아요. 어떤 혁명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외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북하고 한반도 그 상황처럼 굉장히 서로 교류 잘 없고 막 서로 여행도 못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그 서독 그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그래도 그나마 동독 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엔도 동독 주민들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이제 61년도에 이제 동독 정부가 이제 그 장벽을 만들었죠. 근데 그 후에는 사람들이 그거 너무 싫어하고 이제 자유롭게 여행 가려고 하니까 그나마 정부에서 좀 약간 뭐 캐리 주기 위해서 이제 라디오 많이 설치했어요. 그래서 서독 라디오가 사실 동독에서 좀 어느 정도 설치돼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음악계가 라디오 또한 밴드 그런 교류가 많았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좀 괜찮았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공공외교보다 제가 볼 때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을 좀 더 서로 교류했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즉 통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이제 이미 서독 조심이 너무나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었는데 동독 사람들이 여행 자유롭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헝가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랬었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어떤 여행법을 이제 만들려고 했지만 언제부터 이거 통화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그 담당자가 그건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인데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장벽으로 달려가서 장벽을 이제 부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자유 또한 인권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서독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거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이루어진 그런 통일이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한반도 또한 이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해야 될까? 우선 질문을 좀 바꾸고 싶어요. 통일이 지금 과연 당장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거는 아까 대사님이랑도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통일 얘기 꺼내기 전에 우선 그 두 나라 사이에 평화조약 우선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휴전 상태인데 통일 얘기 꺼내기 전에 우선 어느 정도 평화롭게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통일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통일 또한 경제적인 교류가 훨씬 더 급해요. 경제적으로 어떤 교류가 든든하면 서로 전쟁 날 일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교류, 즉 금강산 그 관광이나 또 개성공단, 활성화 그런 건 다시 좀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좀 파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동독하고 서독은 서로 나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서로 인정한 다음에 좀 더 교류를 활성화시켰는데 그거는 현재 한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북한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물론 제가 할 발언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로 나라로 인정해줘야 어떤 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주변 국가 그 말씀 꺼내셨는데 현재 제 보기는 제 이해로는 중국, 미국, 일본 굳이 통일된 한반도 그다지 원하지 않거든요. 그다지 원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 주변 국가들한테 우리는 통일되면 너희한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려야 되죠. 그렇죠? 독일은 그랬거든요. 독일이 처음으로 이제 분단됐고 통일되기 직전에 독일 총리인 콜이 헬무트 콜이라는 총리였는데 그 사람이 주변 국가 즉 폴란드, 프랑스, 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한테 세 가지 약속했었어요. 첫째,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폴란드 향해서 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군사력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그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약속을 했더니 주변 국가들도 그나마 아 독일이 정말 유럽이라는 대륙, 유럽이라는 어떤 연맹 속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주변 국가들한테 어떤 설득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씨가 말한 거에 한마디 더 보태자면요. 통일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신뢰 형성을 먼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CBM,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더 시급하다.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이 논의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 상황을 깰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마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시 사회자 역할 맡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어디죠? 이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다니엘 씨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다가 디톡스 광고를 보고 신청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외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나서서 아젠다를 제시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다니엘 씨 또한 주한 독일 공공외교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평소에 하시는 것들 중에 공공외교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제 독일 대표로 우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활동하고 뭐 예를 들면 벨기에랑 싸우면서 어떤 맥주가 더 맛있느냐라는 그런 논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좀 재밌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사실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어느 정도 공공외교관이라는 그런 타이틀 좀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 현재로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독일이라는 나라를 알릴 필요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미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택시만 타고 독일에서 왔다고 하면은 전부 기사들이 아우토반 데레스뎀덴디다스 뭐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다 배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저는 그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한국 사람한테 독일이 이런 좋은 나라다라고 알리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냥 소통하자는 그런 행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문화 사이를 어떤 그러니까 문화 간들 어떤 충돌 그런 것들 보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 대한 좋은 선입견도 그렇고 안 좋은 선입견을 우선 없애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함께 어떤 객관성을 키우자는 게좀 저의 약간 좀 가치관이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한 나라에서 살고 한 나라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이 우물안 개구리가 돼요. 저도 역시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래요. 어차피 자기 받은 교육이 있으니까. 하지만 소통함으로써 이제 아까 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함으로써 우리는 같이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잖아요.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통함으로써 어떤 정답을 찾자는 것보다 그냥 서로서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으로 현재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차례인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민간에서의 공공외교, 또 한류, 관광, 또 주한 외국인의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문화공공외교단 세이율의 단장 남석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 유럽여행을 갔을 때 정말 많은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니하오, 곤니치와.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티셔츠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태극기랑 지도랑 이게 동해독도를 그려서 두달 동안 막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대생이었던 저는 공공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국을 알리는 사회적 기업 코리아브로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처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역할이 다른데 또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역할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같이 또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처별로 협력을 할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가? 그 둘째로는 또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교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는 굉장히 하는 주체가 다양하고요. 또 사실 누구나 또 마음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게 공공외교죠. 외교부하고 문화부가 사실 공공외교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데요. 서로 이렇게 각자의 우위를 가지고 비교 우위를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소개해드린 코리아 위크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하고 문화부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 문화부에서 공연팀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고 그런 협업도 하고,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국내적인 준비, 문화체육부에서 국내적인 홍보하고요. 해외에 홍보하는 업무 이제 외교부가 또 분담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는 체계를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 협업 체제를 좀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외교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안에서 이제 매년 그 프로그램들을 서로 코디네이트 하면서 또 중복되는 것들 조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 나가셔서 굉장히 알리신다고 하셨는데, 한복 멋있게 입고 있었는데, 그 입고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공공외교 효과가 확 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또 하나 있었나요? 네, 주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주한 외국인들 이제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이 저희 중요한 이제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주한 외교단 여기 나와 있는 각 나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외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외국인 교수님들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공공얘기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이주 노동자, 여기 이제 그 온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이제 우리 노동부, 법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공공의계를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 그 계획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현선이고요. 현재 홈스쿨링 중인 학생입니다. 아까 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다니엘 씨한테 다문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잠시 다니다가 미국의 그 남부에서 교환학생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시아계 그런 소수민족이나 그리고 동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동에서 온 그런 바로 온 난민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수 민족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많이 봤었고, 또 저도 많이 당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런 다문화 가정 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여기서도 약간 차별이 조금 존재한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런 한국에서도 그런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뭐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미 다문화 관련된 어떤 뭐 그런 단체들도 많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독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이미 거의 남자들이 뭐 3분의 2 정도 이미 다 죽었으니까, 다 전사했으니까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엄청 많이 데리고 왔죠. 터키, 로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쪽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현재도 지금 독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독일은 그런 뭐 다문화 사회, 그런 다문화 과정을 준비할 시간, 또한 준비할 어떤 마음 같은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차별, 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터키 사람이 이렇다, 아랍 사람들이 그렇다, 뭐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사실 다문화 사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외국인 비율이 무려 3%밖에 안 되니까 사실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데 그런 것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지식. 선입견이라는 건 생기잖아요.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이 오면은. 근데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두 가지예요.
그건 선입견이에요. 근데 선입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식, 즉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부함으로써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항상 왜라는 질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할까? 뭐 우리는 그거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얘들은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신뢰되는 행동이지만 그쪽에서 신뢰라고 생각하진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또한 이제 뭐 예를 들면 독일은 왜 이렇게 누드비치가 많을까? 왜 공용 사우나가 많을까?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근데 그건 이제 또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거기 파고 들어가면은 19세기 말부터 독일의 어떤 자연주의가 벌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맨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맥주 많이 마실까? 그것도 이유 있거든요. 옛날에 수질이 안 좋았고, 예, 옛날에 수도원 뭐 수도사들이 이제 뭐 돈 벌어야 되고 겨울이 추우니까 맥주 마시면 살이 찌잖아요.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렇죠? 자, 그런 이제 단순한 어떤 문화 사이의 어떤 그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고, 근데 그런 것도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이 왜라는 질문은 진짜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었는데 독일이 많은 난민들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100만 명 넘게 받아들였고 국제사회에서는 와 독일 사람들이 역시 착해 굉장히 되게 열려있는 사회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저는 독일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면은 왜 그랬을까? 메르켈이 착해서 그런가? 아니요. 독일은 유럽에서 고령화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 인력이 없어요. 근데 난민들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특히 기술 쪽, 뭐 목수나 이런 사람들 지금 일자리 다 채울 수 있고 경제가 다시 굉장히 든든해졌어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요. 그렇죠? 또한 뭐 왜 독도에 예를 들면 경찰만 있을까? 왜 군인이 없을까? 그건 이제 학교 들어가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잘 몰랐어요. 그냥 아, 경찰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생각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계속 공부하면은 훨씬 더 이해 가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 더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화 시키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한 행위니까 일반화 시키지 말자 또한 선입견 최대한 가지지 말자 즉 공부하자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허미호라고 하는데요. 그 10년째 한 천여 명의 예술 작가들과 함께 축제도 만들고 그리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렇게 10년이 되는 작년부터는 해외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했고 올해는 하반기에 중국이 원래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축제가 네, 당연히 무산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일을 하는데 S모 회사에서 역시 네, 주재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다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에서 뉴스로만 보던 그 사드라는 것들이 저희 집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크게 여파를 미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 이 공공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지금 잘 이번에 느꼈는데요. 반대로 그러면 공공외교가 그 사드, 특히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드 전국의 피해자가 여기 계시는군요. 우선 그 사드 보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을 사실 한번 다시 보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던
우리의 일종의 그 기대라는 것을 굉장히 현실감을 갖게 해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disguised blessing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나쁠 수는 없죠. 좋다가도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이런데, 사드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한중 관계 전체를 다 동결시키는, 그러고 또 보복을, 사실 사드와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허미오 씨도 관계가 없고 남편분이 사드를 배치하자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뭐 보복의 대상이 굉장히 무고한 우리의 그 연예인, 뭐 경제인 이런 분이었다는 거는 약자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그 일방적인 보복은 사실 대국이 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중국의 공공외교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 중국이란 나라의 이미지, 그 범세계적인 이미지, 또 한국민에 대한 이미지에는 상당히 타격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15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일본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그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 사람들의 반응은 훨씬 더 과격했거든요. 일본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일본 차를 다 부시고, 뭐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앞에 다그 집마다 쓰레기를 갖다 놓고, 뭐 굉장히 그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막 붙이고 다녀야 될 정도의 그 위협을 가했는데, 사드 국면에서는 물론 피해를 당하신 분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 지난 한 25년 동안 한중 관계가 발전하면서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간과 민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았구나. 그래서 공공외교의 힘이 사실은, 사드 정국이 그렇게 아주 파국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밑받침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드 이제 어떤 출구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공공에게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사실은 그 튼튼한 기초는 국민과 국민 간에 갖는 서로 연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대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양현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와서 당시에 다니는 동안에 재미 한인 풀뿌리 로비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맡았던 분야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현지 정치인들이랑 지역구 정치인들이랑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정책적인 그런 액션에 동참해 달라는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는 아주 정말 들어주시고 관심이 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해 말에 위안부 협상이 체결되면서 당시에 단체가 아주 많이 실망을 전체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정치와 공공외교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변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화적인 것보다 약간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서는 공공외교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상당히 공공외교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미국에서 상하원에서 다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위안부라고 얘기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성노예, 더 강한 표현에는 섹슈얼 슬레이브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소녀상이 이제 많이 그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풀뿌리 운동, 그 위안부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계라든지 미국의 또 지도층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공공외교를 통해서, 특히 민간외교를 통해 가지고 했던 그 결과가 그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좀 논란이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다시 풀어나갈까 하는 걸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하셨던 그 민간 공공외교가 큰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만 명에게 한복을 입혀준, 네, 한복 입혀주는 남자, 박세상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그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여러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그런 젊은 친구들을 모셨을 거예요. 그 활동이 이제 2012년도부터 전주라는 그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한복데이라는 축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좀 됐는데, 그런 기회가 이제 점점 쌓이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복을 100벌씩 짊어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그 현지에서 이렇게 한복을 많이 입혀주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예, 근데 굉장히 현장에서도 이제 한류가 한번 거쳤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해외를 나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한복을 굳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 같은 나라에 굳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라는 도시가 어느 순간부터 한복 입는 도시로 바뀌어낸 이런 그 경험을 좀 살려서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예를 들어 치앙마이에서는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외교 분야에서도 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지화라는 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활동들이 어떻게 외교부에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문화의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고 지금 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나 컨셉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쉐어해 나가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는 거 축하드리고요. 사실 공공외교가 아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그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프로모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동 지역에 저희가 막 비키니 입고 나오는 그런 그 드라마를 방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뭐 중동 문화에 맞는 몸을 똥똥 이렇게 다 감싸는 그런 한복 입고 나오는 사극이 굉장히 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같이 공유할 때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 그 나라의 가치나 습관이나 문화에 맞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맞춤형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국민 공공외교단 발대식에서도 국민 그 공공외교단 학생들한테 꼭 강조한 것이 여러분들이 상대로 하고 있는 상대방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마음을 풀수 있다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국제학과를 공부 중인 문종화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임마누엘 파트렌시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박은하 공공외교 대사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주의를 질서를 수호한다는, 그리고 또 리드한다는 그런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아젠다 혹은 이미지가 많이 상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나 혹시 그 안에서 공공외교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반세계화와 관련된 경향에서 공공외교가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미국, 아까 제가 여기 그 발표할 때 미국의 이제 공공외교 부분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미국이 이제 공공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자산으로서
뭐 자유주의, 그리고 그 범세계적인 리더십, 민주주의 이런 쪽을 이제 그 핵심 가치로 공공 얘기를 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어떤 밸류를 이렇게 홍보하기보다는 value free, 가치와는 상관없이 나의 interest에 맞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그 interest도 global한 어떤 interest보다는 America first, 그리고 long-term interest보다는 이제 short-term interest, 눈에 보이는 이익, 이거를 조금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미국 우리 저기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외교부에 파견 나오신 피터슨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제도와 그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 저희 가장 그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동맹 외교에 대한, 동맹 관계에 대한 신뢰. 그 미국 국민과 미국의 그 의회와 미국의 그 여론 지도층이 한국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 양국 관계에 있어서 파트너뿐만 아니라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파트너이고, 글로벌 이슈를 같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글로벌 파트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는 그 공공외교의 하나의 큰 중요한 그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이거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글쎄, 그거 숙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CNI 건축학과와 디지털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 이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외교부 공공외교 프로젝트로 팀원들과 함께 여름에 독일에서 한글 관련 문화 프로젝트를 시행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독일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다니엘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이제 그 유럽인들은 유럽 그 영국 여름에 이제 방학이나 휴가 시즌이 굉장히 길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 독일 학생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공원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자유롭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 궁금해서 직접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여가 생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사실 좀 막 한국 사람들처럼 막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막 그런 코스 이런 식으로 여가를 잘 안 보내는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에 특히 진짜 햇빛이 조금만 나오면 바로 태닝하러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서 자기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산책, 조깅, 자전거 타기, 뭐 수영, 호수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의 좀 독일만의 진짜 독일다운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비아가튼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은 맥주 정원, 맥주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밖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맥주 마시는 거죠. 그런 데에서 이제 보통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집에서 TV 보거나.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만약에 뭐 하시려면은 이제 도시마다 예를 들면 그 프라이트사이드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 공원 뭐 이런 데에서 보통 이제 큰 축제를 많이 또 이제 열리고 부스들도 많이 설립하고 그런 데에서 보통 이제 시간 많이 보내니까 그쪽으로 좀 타겟으로 삼아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독일 전체 다 몰라요. 얼마 전에 독일 촬영 갔다 왔는데 여섯 군데 갔다 왔지만 다 처음으로 가본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냥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신기하다, 여기 외국인이 많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지역마다 사람들이 자기 그 보내는 그런 특징이 다르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본에서 공부했었거든요. 본 대학교. 네, 본 대학교 앞에 큰 파크 같은 데가 있어요. 큰 잔디 있는데 학생들이 여름에 진짜 시간 조금만 나면은 거기 누워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여름에 무조건 밖에서 보내죠. 그래서 밖에서 자연 있는 공간, 또한 도심에 있는 어떤 잔디나 이런 데 대상으로 아마 좀 뭐 조사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외교부에 입부한 새내기 외무사무관 강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대사님께 드릴 질문은 공공외교에 관련된 건 아니고, 저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저의 요즘 최대 고민거리를 하나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을 공부하다가 이 외교관이란 직업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외교관이 돼서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바로 결혼입니다. 아무래도 외교관들은 이렇게 해외를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결혼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대사님께서 워낙 뭐 젊었을 때부터 남하고들의 마음을 많이 훔치셨고, 또 부부 외교관 1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얻는 연애를 하셨는지, 어떻게 결혼에 골인하실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모두 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 남편의 마음을 훔쳤는지 남편이 제 마음을 훔쳤는지 그거 서로 스토리가 달라요. 결혼이 굉장히 이제 그 주요한 관심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과 가정을 같이 양립한다는 거, 그거 여서들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잖아.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꾸린다.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그 세대고, 일과 가정을 양립을 이제 어떻게 잘 해나가는가. 그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어떻게 남자를 잘 만나느냐, 그거는 뭐 각자 개인기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거는 뭐 남녀 공동의 지금 이제 어떻게 양립을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요, 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살면서 막 각자가 이제 다 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굉장히 제 삶에 좀 체화를 시켰는데, 하나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잣대로 설계하지 말자. 나는 나의 잣대로 내 인생을 설계를 하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잣대로 나의 생활을 평가하거나 하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애들을 이렇게 팽개쳐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는 나의 잣대로 내 삶을 살자. 그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긍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같이 나누는 거. 뭐 똑같은 사안을 할 때도 아, 나 괴로워 죽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내일은 달라질 거야. 이런 그 긍정의 마인드.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의 주기에서 어떤 때는 내 에너지를 가정에 더 쏟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시기가 오면 내 에너지를 일에 더 부을 수도 있는 거. 슈퍼우먼, 뭐 슈퍼맨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있는 나의 에너지의 레벨을 항상 측정하고 그 에너지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을 해서 멀티타스킹을 할 것인가. 그런 정도가 지금까지 외교부 생활 33년, 그리고 결혼은 31년째 나름 행복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해왔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 다 패널 오신 분들은 질문하셨는데 뭐 한 분 네. 정도 우리가 플로우에서 질문 받아볼까요? 네, 방청객들부터도 질문들 몇 개 있는데요. 네. 아, 제가 결정해요? 그러면 우선 이쪽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송혜원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공공외교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외교인 만큼 참여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겪어온 학생들이나 보통 국민들의 정서가 사실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조금 물론 지금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훌륭한 분이 많지만 그 이때까지 학교에서 겪어왔을 때는 뭔가 발표를 두려워하거나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공외교 쪽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나 그런 가정에서나 좀 교육이 진행되면 앞으로도 많은 공공외교가 이제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그럼 교육부 쪽이랑도 연계를 하셔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공공외교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잘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다 공공외교에 역량을 가지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진취적으로 나서는 그런 이제 우리 그 교육 문화가 좀 돼야 되겠다 말씀하신데 그건 꼭 공공예고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그 사회에 좀 바뀌어 나가야 될 문화인 것 같아요. 독일은 수업 시간에 다 손 들고 막 서로 발표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강의 간다고 그랬을 때 아마 학생들이 반응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다 피드백 주시고 반응 주시고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그 인재의 모습이 그냥 겸손하고 조용히 그냥 자기 거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이노베이티브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위와 나누고 이런 그 인재상이 요구되는 시대에 변할 것 같아요. 교육부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 So hello, my name is Sun Lee Jung and Sun Ye Jung in Korea. And my ques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China, USA, and the Korean relationship. It might be a little bit sensitive, but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여자친구 있는데요. 그래서 my standpoint would be very impartial. I won't stand on either the Chinese side or the Korean side. So a few months ago, I watched an interview. On YouTube, which is a pretty famous program named as Asian Boss, and the host of that interview asked the question to Korean young people. So the question is like this: what do you see the China and American relationship? And also, at the meanwhile, how do you see the Korean development? Between the G2 power, the superpower. So I was pretty impressed and touched by what that Korean people said in the interview. I would like to share with everyone of us. So that Korean young people said, how do we should ask ourselves as Korean people, how do we become more independent and try to reduce dependency from both superpowers?
Maybe not, but we should at least try. Because if we just give up and choose to rely on either of them, the South Korea might not have an independent future at all. So my question goes to Ambassador and also our guest, Daniel. And Daniel, thanks for your kind explanation on why Chinese people sometimes acting a little bit noisy. I hope I was right. I believ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historical, you know, phenomena. So that's my question. Thank you. So it was really no means to offend you, right? I just wanted to explain it, like what I heard from Chang Yuan. Yeah. Okay, thank you. Explain it to that me. That's his fault.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m so glad to get a question from a Chinese student. Korea, China, U.S., these three countries' relationship, it's not simple at all. It's very much complicated. China is actually a rising power. And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very critical role in this region. And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the South Korea, but also for the security of this region. And China and United States, since China is rising and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power, there could be some conflict. The United States wants to keep its influence as it used to be, and China wants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this region. Then how to manage this kind of a possible conflict? It's very important for Korea, because Korea is in between. You said, how we can manage the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we keep our strong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it be possible or not? We have to choose one over the other. That's quite a big question, but I don't think it's a zero-sum game. And we are partners to establish a new kind of paradigm in this region by cooperating. Your leader once said that the Pacific is big enough to accommodate the two big powers. And how to accommodate? It's also, United States and China should try to figure out the common picture in the future, how to manage the overall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is region. And it doesn't mean that China should reject or should deny any U.S. presence in this region. And at the same time, United States also, they don't have to deny the more role played by China. So they have to find some synergy by integrating each other's interest. And we have to make a win-win situation. And through public diplomacy, I believe that Korea can play some role in figuring out the common picture for this region, which can accommodat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Russia too. So we can draw a common picture where our interest can be accommodated in harmony. So that's actually a big question, but it's not an impossible task, I believe.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정도 하나 더 받을게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네, 아까 처음부터 계속 손 들고 계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청년 공공외교단에 선발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공공외교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공외교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데 그게 제일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기획 과정에서 그 외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팀원들과 그 결과 그 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놀면서 상대방의 그 문화를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공공외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놀면 단순히 놀면서 공공외교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네,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공공외교는 축제외교다. 축제외교의 핵심은 fun이다. 그래, fun. 재미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어울리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면서 하는 게 제일 훌륭한 공공외교인 것 같은데요. 되게 좋아하시는 답인가 봐요. 본인 노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조금. 근데 저도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사실 한국 와서 물론 어학당에서 수업도 받고 뭐 하는데 솔직히 한국 형들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행동들 보고 막 그러면서 훨씬 더 사실 대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런 예시 한번 들자면은 같이 술 막 먹고 있는데 이제 남자끼리 갑자기 손을 여기 다리다가 올려놔요. 그럼 제가 독일인으로서 깜짝 놀라요. 오우, 남자인데 저한테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경험함으로써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또 대답해 주더라고요. 아, 형 이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했더니 아, 왜 나의 정을 표현하는 거잖아. 아, 정을 표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 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거인데 그랬겠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냥 실수하는 거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다른 문화하고 교류하면은 실수하잖아요. 실수함으로써 설명이 따라와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서로 이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하면서 서로 막 놀리고 막 전혀 뭐 무정하다 뭐 장위하는 왜 발음이 왜 그러냐 막 그렇게 하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는 것 자체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P2P, people, 그러니까 그 인간 대 인간. 그렇죠? 그 관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입견 없애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노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미로 오늘 즐겁게 밖에서도 리셉션 하면서 좀 더 같이 놀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식적으로 여기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우리 그 대화 만남 좀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공외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깥에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셔서 음식 맛있게 드시고 얘기 많이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